안녕하세요. 닥터 킴의 은밀한 궁금증의 산부인과 전문의 김정연입니다. 네, 오늘은 생리주기와 생리용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생리주기는 21일에서 4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3개월 이상 생리가 없다면 생리를 유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또 갑상선 호르몬, 유즙분비 호르몬 등을 체크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호르몬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리가 갑자기 너무 불규칙해지거나 생리량이 갑자기 줄거나 변화가 있다면 초음파 검사로 자궁 난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생리혈이 갑자기 주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 체중 변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생리량이 줄더라도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 난소에 이상이 없다면 주기적으로 하는 생리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생리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한 주기에 생리량이 80ml 이상이면 생리 과다증이라고 하거든요. 생리 과다증의 원인 중에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점막하 근종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초음파 검사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닥터 킴의 은밀한 궁금증은 계속됩니다.